5절 말씀입니다.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형제들아,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,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. 내가 너희에게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.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